아마 그 자녀들이 혼자 산다 그러면 부모로서 너 하고 싶은 데 살아라 하다가도 천여식이 늙을 때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.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. 사실 살면서도 가끔 또 외로워질 때가 있는데요. 뭐 둘이 산다고 가족이랑 산다고 또 안 외로운 건 아닙니다. 그치. 예. 자, 바로 이 외로움 가장 진하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?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저 때문에 싱글들이 가장 외로운 순간. 베스트 3를 한번 맞춰보십시오. 싱글이라 외로운 아플 순간? 때. 아플 때. 때겠지. 아플 때. 때. 여행 갈 때 갈 사람이 없을 때. 여행 아플 갈 때가 내 2위입니다. 아플 때가 2위예요. 돈 없을 때. 돈 없을 때. 돈 없으면 뭐 떠버리면 누가.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. 이게 좀 잘 맞췄네. 싱글들은 뭐 외로워 보니까. 1위가 밥물 때입니다. 맞아. 정말. 지 혼자 밥물 때. 제 같은 경우도. 지 혼자 고시 공부할 때. 지 혼자 공부할 때. 혼자서 밥 먹을 때 정말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. 아니, 지 혼자 와 밥을 못 먹노. 먹지. 그래서 1등이. 밥 먹을 때입니다. 밥 먹. 저의 아는 선배 언니가 아주 젊었을 때 상처를 하고 혼자 살았는데 남편이 살아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밥 먹을 때래요. 여러 가지 할 게 참 많을 텐데 혼자 밥 먹는 그 외로움이 맞아요. 굉장히 심한가 봐요. 네,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그래서 한 끼밖에 안 먹어요. 아. 사람들 만나서 먹을 수 있는 점심 때 가장 많이 먹고 아침 저녁을 안 먹어요. 어머나.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. 근데 같은 싱글이라도 이상인 씨도 그래요? 이상인 씨는 혼자 먹을 때 맛을 잘 먹어요. 혼자 잘 먹습니다. 저는 저는 혼자 적합한 분이죠. 왜냐하면 예.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제가 메뉴를 제 마음대로 못 정해. 저는 따라갑니다.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자. 그런 편인데 혼자 있을 때는 100% 제가 원하는 걸 먹을 수가 있죠. 먹는데 저는 사실 혼자 살면서 건강을 지키는 비법 중에 하나가 오래 씹기거든요. 저는 한 중단해야 되라 80번에서 100번 씹습니다. 근데 남아있어요? 이게? 먹을 게 남아있어요? 네, 그렇게 해서 먹고 물도 저는 마실 때 씹어서 먹거든요. 근데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템포를 맞춰야 되잖아요. 저 혼자 막 천천히 먹기는 그렇고 사람들하고 맞추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진짜 혼자 오래오래 사시겠네. 물도 심어먹고. 근데 제 친구가 굉장히 먹성이 좋은 친구예요. 이렇게 살집도 있고 그래서 뷔페도 얘는 혼자 다니는 거예요. 먹고 싶으면. 그래서 내 친구한테 다른 데 가도 고기는 혼자 시켜서 먹지 말아라. 안 돼요. 전 보기가 너무 안쓰럽다. 그런데도 이상인 씨는 혼자 고기까지 구워 먹는다니. 물론 네. 그 고기를 혼자서 자주는 안 먹는데 어쩌다 정말 그날은 사람 만나기도 싫고 피곤하고 고기 딱 한 점 먹고 쉬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입지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. 식당 안에 가장 구석 안에 벽을 바라보는 곳으로 가서 편하게 모든 사람의 등을 지고 편안하게 문든 만든 그냥 나는 신경 안 써요. 그냥 해가 없고 딱 해서 벽을 바라보고 고기 2인분에 소주 한 병 딱 지금 이제 3위가 안 나왔습니다. 네. 3위가 더욱더 서글픈 상황이 있습니다. 여행 갈 때? 등 밀고 싶은데 혼자 막 여기저기 뭐 이런 말들 대충 이렇게 긁으면 되는 거고 제일 또 쓸쓸한 게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. 아, 열쇠. 아, 그거 맞다. 아, 맞아. 그거 되게 이상해. 그때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아니요. 그거 맞다. 필요해요. 네. 저희는 전원주의잖아요. 나름 또 정원 좀 있잖아요. 그러면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깜깜해. 아침에 나왔으니까 그 깜깜한데 딱 들어갈 때 정원서부터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거야. 무서울 때. 무서운 거예요. 무서워. 거기 지금 내가 주차장에다 차 대고 연문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혼자 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. 근데 그치. 그때 누가 옆에 있을 때 어떡하지? 이런 느낌들이 되게 무서워요. 숨어 있는 사람도 무서울 거예요. 그래요? 타버린 사람이 좋겠구나. 제가 87을 왕? 87을 왕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낯날 보는 순간? 그치. 아, 그래서 흰개를 키우는 거예요. 흰개는 모든 걸 다 봐요. 미리 감지를 하고. 네. 하얀개. 그래서 하얀개. 저승에는 하얀개가 앞에. 네. 그래서 흰개를 키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게. 근데 같이 살면서도 솔직히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. 예. 뭐 꼭 사람들이 다 식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 결혼하 그 구독하고 그냥. 싶으면 결혼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네. 맞아요. 그 결혼해서 느낀다면서요. 나는 어저께 두부를 지졌다. 네. 들기름에다가 우리 집 남편이 두부를 좋아해서 내가 두부를 했는데 두부 한 판이 성당에서 사는 건 좀 크잖아요. 네. 그걸 다 먹을 때까지 날도록 먹으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얘가 사람인가? 아니 정말.
그러는 거야. 근데 내가 또 참았어. 참고 이제 그 호수를 걸으러 나갔어. 나갔는데 우리 집에서 나가면 건널목이 몇 개가 있어요. 근데 거기가 이렇게 또뚝또뚝 돼. 근데 내가 거기 꼭 이제 언제든지 운동하고 삐거나 거기서 꼭 그러는 거야. 근데 그 참 눈이 그 많이 늙었네 이제 할머니 이러는데 내가 얘가 돌았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그런 거라서 결혼이라는 게 내가 결혼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 때가 됐다고 옆에서 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나만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냥 결혼을 달력 보고 옷 입듯이 해야 되는지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아 나를 많이 편안하게 해준다 그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내가 해주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내 잔디밭에다 똥을 맨날 싸. 그 똥을 내가 또 치워. 그래도 거기 또 자빠져. 그것도 또 일으켜 세워야 돼. 또 치료해줘야 돼. 또 부러졌다는 게 결혼은 계속 내가 도와줄 사람하고 정말 잘 도와주고 아우 괜찮지 이렇게 봐주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지 결혼은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한테 밥을 차려주고 나를 행복하게 뭐 영양 있는 걸 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막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? 자 이름하여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는 아니고요 연속된 코너인데 주목 제목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택일 도왕이면 도 날 속이고 빚을 지는 배우자가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하시겠어요?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. 1번, 2번, 눈물을 머금고 헤어진다. 여러분의 선택은? 자, 1번과 2번 중에. 자, 어렵다, 어려워. 아, 사실 진짜 뭐 아니면 돈에. 유리사회 많이 있는 일입니다. 네. 몇 번 정도 빚졌어요? 자, 이건 뭐 자꾸입니다. 자꾸만이니까, 자꾸만. 나 속이고 빚을 지는 배우자입니다. 빚을 지는.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같이 산다. 내 집이고 내 업본데 아니다. 눈물을 먹을 거라도 헤어진다. 그래야 나도 살고 애들도 살지. 자, 1번 아니 2번이나 하나, 둘, 셋. 자,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. 아니면은 헤어진다. 와, 헤어진다가 월등하게 많네요. 두 분 빼고는. 야 이상인 씨가 조금 너그럽네요. 버티고 산다. 아직 안 살아봐서. 아직 몰라서 그래요. 그게 아니라 이제. 빚 계속 잡아요. 어떻게 사는지. 뭐, 저기, 사람이 급하니까요. 빚이 있든 없든. 차후의 애기는 그 다음에 애 하나 놓고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. 대단한 그 배포입니다. 네. 뭐, 그리고 둘이 마음만 맞는다면 합심해서. 터놓고 얘기 다 하고 같이 그치. 한번 아니 뭐 아프면서도 하자. 사기를 쳤다든가 뭐 네. 사람을 죽였다든가 도박을 아니... 했다든가 네. 뭐 나를 팬다든가 이름은 못 살지만 살으려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재주가 없어서 자꾸 까먹는 거야. 그걸 죽여? 그렇죠. 그럼 살아야지. 근데 그렇죠. 속인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거든요. 근데 신뢰가 그리고 그 말을... 빚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일 수도 지금 있거든요. 예,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정말 이 돈에 대한 고통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저는 없어요. 결혼의 전제 조건이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우리 제자들이 교수님 나 이제 이혼해야 돼서 못 살겠어요. 이럴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줘. 얘가 만일에 너를 맨날 편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사회를 악을 존재면 못 살겠지. 근데 뭔가 지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으면 창피하니까 또 거짓말 하는 거지. 그게 거짓말로 태어난 놈은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거를 그럴 때마다 못 살고, 그러면 38번 가야 돼. 저는, 근데 저는 뭐냐면은, 어떤 걸로 빚을 지든 간에, 그 자꾸 빚을 져서 속이잖아요. 저는 이게 뭐냐면,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무슨 얘기냐면, 그거 제가 볼 땐 버릇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, 내 자식도 있지만은, 헤어져 보면,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버릇이 고쳐지고,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걸로 좋은, 걸로 치료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리고 또 잘못하면 네. 습관이 그렇게 되면요. 와이프가 해결해주고 자꾸 하다 보면 맞아, 이게 그 사람이 의지하면서 그래? 내가 또 사고치면 네가 해결해줄 텐데 뭐 이게 그냥 매번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가정이 끝에 가서 파괴될 수밖에 근데 없어요. 근데 운이 안 맞고
판단 능력이 없을 수 있어. 그게 만일에 맨날 뭐 노름하고 맨날 술 먹고 뭐 기집질하고 이러면 못 살지. 네. 근데 직간엔 성실하게 하는데 안 될 때는 그걸 버리면 그건 아니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이제 실무에서 보다 보면 예전에는 뭐 부정행위라든지 뭐 심한 학대, 폭행, 폭력 이런 게 있대. 이혼 사유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경제적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. 그쵸. 자꾸 아니더라도 한두 번 정도 크게 쏘겠다 그러면 사실은 법원에 가서 이혼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. 이혼 사유예요, 그렇죠. 그게? 네, 그게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빚을 졌다, 특히 쏘겠다는 부분이 뭐 다들 말하지만 큰 것 같고 빚을 졌는데 뭐 지금 뭐 연예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계속 갚아주다 보면 다 집안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.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어느 순간에 끊어줄 필요도 있다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한두 번, 세 번 정도는 뭐 네. 얘기를 했겠죠. 그런데도 안 되니까 자꾸만 그렇죠. 속인다면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이겠지. 그게 중요합니다. 그게 중요하겠지. 근데 살라고 애써서 그거는 사실은 없다는 거지. 나는 그런 속이는 거는 속였다고도 하기도 어렵죠. 그걸 그렇죠. 속였다고 얘기할 건 아니죠. 변명을 네. 하거나 안심을 시키려고 아, 그런 거라면 그렇지만 배우자가 부부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어떻게 쓸지 같이 재산을 이루기 때문에 자꾸만 독단적으로 뭐를 하려고 난 살려고 했다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나를 속였다는 건 내 자식도 속였다는 거랑 좀 똑같다라는 거예요. 그렇지. 그거는 이미 사실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. 아무리... 남자들은 사생활을 잘 속이지 않습니까? 말을 왜 말을 뭐 하라고 해가지고 원장도 못 얻잖아요. 그런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예, 예, 그 예. 내가 입 좀 다물라 그랬지 내가 빚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. 평생 마음에 빚어지고 사시고 네. 계실 거예요. 예, 예. 자 오늘 우리, 김현영 씨 네. 함께 하셨는데요. 어떻게 좀 해결이 된 건가 아니면 저분 아니 더 복잡해져가지고 더 복잡해졌어요. 네. 어쩌나 아,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이 괜찮았구나. 네, 오히려 그걸 느끼고 가네요. 네. 어디 거짓말할 때는 없잖아요. 강아지 할 때 할 수도 없고 살다 보면 개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. 이상현 씨하고 좀 아, 이상희 씨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면서 또 주변에 좋은 사람인데 좀 알아보고. 아, 저렇게 해 그러다가, 예, 그러다가 인맥 관계를 이렇게 또 박수홍 씨도 오늘 봤으니까 좀 신경 좀 쓸게요. 아, 고맙습니다. 전 제가 짜리몽땅에서요. 지금 키 큰 여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. 아이고. 저는 작은 여자가 좋아요. 이상희 씨가 그 중매하셔서 잘 되시면 평생 구지뽕은 평생. 네, 평생 무료 시식권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싱글로 사시는 분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미즈넷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싱글에 필요한 필수 조건 거의 90%가 돈이라고 얘기했어요. 아. 물론 건강, 뭐, 취미생활, 뭐, 친구도 있겠지만 돈이. 그렇지.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혼자 살 생각 작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네요. 네. 돈이 있어도 네. 또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고독의 방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걸 잘 들여볼 줄 알아야 남의 외로움도 보인다고 하네요. 맞아요. 저 좀 바라봐주세요.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은 모르겠네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9시 40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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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들어서 양자니스 방금 빵, 또 빡, 그래, 또 떡띠, 하고 진짜. 다문이야, 그래.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없어. 어머. 나 불쌍해, 사실. 날라서 엄마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다, 이거. 그렇죠. 저희 아버지가 늘 나한테 불효하는 애 집에 가서 살겠다, 이렇게 얘기하셔서.